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지난 뉴질랜드에서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하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온갖 차별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보다 뉴질랜드가 취업에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취업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전 과정 내내 떡 버티고 있는 크나큰 장벽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언어일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말을 하며 불편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질랜드에는 차별은 없지만 영어라는 높디 높은 장벽이 떡하니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장벽은 한 번 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영어 실력이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요술봉입니다. 그러니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고 사시려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애매하죠. 어느 정도라니까. 저희 자랄 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국 뉴욕에 가니까 한국에서 의사했던 사람이 택시 몰고 있더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영어가 안 돼서 택시 운전을 한대요. 글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지금의 50대들은 해외 어학연수니 배낭여행 같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여행 자유화도 시행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민을 고민하는 30, 40대는 다르잖아요. 대학생 때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세대였던 만큼 영어 실력도 저희 세대와는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세대를 넘어 이 영어란 놈은 한국에 사나 뉴질랜드에 살든 계속해서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장벽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자고요. 중년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이민자는 절대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습니다. 영어는 학교 입학 준비, 학업 중, 졸업 후 취업 준비, 취업 후 각 단계마다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실 테니 그 단계에 맞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민할 때와는 다르게 유학 후 이민이 정석처럼 되어 있으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 얘기해보자고요. 유학을 오시려면 IELTS 영어 점수를 내야 하죠. 공부할 과정 또는 학과에 따라 점수를 IELTS 아카데미 6.0에서 7.0까지는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점수이긴 합니다만 못할 것도 없는 점수이기도 하죠. 도전해서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라는 말씀입니다. 유학원에서는 뉴질랜드에서 IELTS 준비 과정을 밟으면 매일매일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니 더 빨리 영어 실력이 늘 거라며 IELTS 시험 준비 단계부터 뉴질랜드로 가서 공부할 것을 권할 겁니다. 더구나 SIT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는 무료 영어 과정을 내세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가 쏠깃해지죠.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IELTS는 시험이잖아요. 시험 준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IELTS 전문 어학원에 가면 필수 단어, 수거, 표현들을 정리한 자료를 주는 것은 기본이고 기출문제에 예상 답변을 달아 소위 족보를 달달 외우는 식의 문제풀이와 패턴 중심의 쪽집게식 강의를 해줍니다. 시험 준비하는 데는 한국만큼 효율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어학과정엔 이런 한국식 강의는 없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어학원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정답 고르기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에게 뉴질랜드의 강의는 싱겁고
떠먹여주질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다 보면 이럴 바엔 이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헐렁합니다. 이곳의 강사들은 한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보질 않았고 또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식 시험 준비는 상상도 못합니다. 가르치겠다는 열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식 시험 준비가 있는 줄 상상도 못하니 학생들을 떠먹여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IELTS 시험 점수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뉴질랜드는 좋은 환경이 못됩니다. IELTS 시험 준비는 반드시 가능하면 한국에서 하고 점수표 받아 뉴질랜드로 오시는 것이 시간, 돈, 노력 등 모든 것을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IELTS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들 뉴질랜드에 와서 시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유학원 찾아가 상담까지 할 정도면 마음은 이미 뉴질랜드로 가 있는 터라 하루라도 한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때거든요. 이런 상황에 유학원이 뉴질랜드 가서 시험 준비하면 영어가 더 빨리 늘고 잘 된다고 하니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명문도 생겼겠다. 일단 비행기 타고 보는 거죠. 쓴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아, 저는 IELTS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일요일 오전 4시간 정도 강의를 8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 강의를 들었네요. 그땐 지금처럼 전문학원이 없었고 조그만 오피스텔에 자칭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는 강사가 각 부문별 교재 한 권씩 같이 함께 훑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러고도 이민 와서 취업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는 다 잘 될 겁니다. 일반 유학원들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유학원은 IELTS 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IELTS 시험 대신 입학할 학교 자체적으로 치르는 영어 인터뷰만을 통해 입학하는 우회로를 추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학 여부를 결정해준다고 합니다. 귀가 번쩍 뜨이죠? 이를 채 몇 분도 되지 않는 아주 허술한 인터뷰, 그것도 유학원에서 건네준 예상 질문에 맞춘 답변을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입학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입학 후 첫 수업부터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입학한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첫 수업부터 강사는 여러분들의 수준 낮은 영어 실력을 배려해서 절대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업 방식은 한국과 달리 그룹 과제도 주어지고 토론 수업이 아닌 강의 수업에서조차도 강사와 학생 간 질의응답이 빈번합니다. 아무 때나 손들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요리 과정을 선택할 예정이니 걱정 없으시다고요? 요리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도마 위 칼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 수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영업하는 유학원과는 제발 상담조차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도 IELTS 점수를 내야 한다니까 영어라는 장벽은 한번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꼼수에 말려들지 말고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딪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내 골치 썩게 될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말이죠. 아이엘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속성으로 익힌 스킬로 얻은 영어 점수가 실제 학업, 취업, 직장 생활 속에서 100% 역할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번 돈 쉽게 쓰듯이 급히 외운 것은 빨리 잊혀지기 마련 아닙니까?
모두 경험해 보셨죠? 뉴질랜드에서 16년 살았다고 하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민 와서 첫 해가 영어 실력이 제일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어 시험 얼마 전에 봐서 외운 것들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겠다.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실수에 대한 부담도 적어서 그런지 영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기보다는 익숙해졌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잘한다 못한다 친구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위치죠. 뭐 취업해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 키위들의 빠른 영어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스포큰 잉글리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하시고요. IELTS 준비는 가능한 한 한국에서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파파홍을 춤추게 합니다. 뉴질랜드 취업, 이민, 그리고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